운동 싫어하시는 걸 꼭 강추해요. 운동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. 근데 그거 귀찮잖아. 오늘은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법을 소개할까 합니다.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힘들게 운동하기란 쉽지 않죠?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근육이 살아나고 살이 빠진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? 지금 이제 허리, 또 허벅지 안쪽 근력, 복부 비만의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계 승마입니다. 나는 코어에 힘이 너무 없었어.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등짝을 딱 때리면서 등펴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등을 피는데 여기가 한 줌이었어. 그냥 피고 똥... 있어도 여기가 동그랬었어. 동그랬지. 그랬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타면서 계속 가르치셔. 등 피세요, 등 피세요, 코어에 힘 주세요. 이러니까 내가 코어에 힘이 없던 사람이 코어에다 힘 주지, 등 피지, 그러고 적당히 교만하게 타야 되거든. 뒤로 이렇게 약간 제껴서.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내가 평상시 안 하고 늘 이러고 다녔는데,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약간 교만해지려고 그래. 요거를 하면서 일단 허리 부분에서 강화되는 느낌이 기립근이라고 해서 여기가 힘이 딱 생기고 일단 어깨, 제가 어깨나 이런 자세가 되게 어깨도 안 좋은데 요거 하면서 좀 체형이 좀 잡히는 느낌. 놀이기구도 하는 것 같은데 허리가 내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허리는 좀 아프다. 오래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지 말 따위를 타고 싶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참 이상하죠. 예전에 놀이동산에서 탔던 이런 말과는 다릅니다. 경험을 위해서 저도 10분 정도를 타봤는데 그 다음날 엉덩이며 허벅지며 허리가 근육이 잔뜩 뭉쳐서 이거 운동이 제법 되겠다는 믿음이 갑니다. 이 기계승마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재활과에서 5년 동안 임상을 해서 아주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것을 다 임상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회원들이 와서 타고 있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을 그 허리가 비틀어지고 굽어진 아이들을 바르게 펴주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시니어들에게는 골반, 그 다음에 협착증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효과있게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운동기구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은 좀 다르게 생겼죠? 이 말은 재활을 위한 말이라고 합니다.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허리 복부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구동, 말의 구동이 계속 반복돼 줍니다. 그래서 허리 아픈 거, 협심증 있는 거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잡아주고. 아까보다 더 힘들어요. 허리 쪽 안 좋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장 안 좋으면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어깨 쪽. 특히 막 이런 데 막 젤리잖아요. 뒤태가 아름다운 이분 누구일까요? 시니어 중에서 이 회원 중에서 제일 고참이신 45년 해방둥이 79세 내년이면 여든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허리, 무릎, 관절염 무릎 이제 그런 게 도와지죠. 허리가 나빠지면 무릎도 망가지잖아. 근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배도 배가 또 안 나오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스타일도 나오고 인내력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떤 운동보다 그 승마가 최고다. 운동 싫어하시는 걸 꼭 강추해요. 운동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. 근데 그거 귀찮잖아. 걸어야 되고 뭐 이거는 몸만 이렇게 딱 맡겨놓고 내가 자세만 딱 잡고 있으면 얘가 다 흔들어서 나를 만들어주니까 나이 먹었는데 노인들 허리 아프고 요실금오고 전립선 나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야. 여러분 이번 영상 혹시 광고 영상인가 하시는 분 계시죠? 광고 영상 아닙니다.
우리 야매주께서 일산 집 근처에 있는 YMCA에서 한 달여간 운동해보고 그 효과에 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. 한국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. 잠실에 하나, 일산에 하나.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말이래. 그래서 실제 이 말 크기와 실제 말의 그 싱크로율이 95%래. 다음번엔 이런 운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역시 시니어분들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법한 운동입니다. 번지점프의 느낌으로 운동하는 번지 휘트니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빨리,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.